경기도 가평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올망졸망 귀여운 것들을 키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어떤 사연인지 만나볼까요? 키 굉장하네. 아, 근데 여기 나무가 다 반토막 나 있지?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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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나무가 다 반토막 나 있어요. 아, 여기가 표고 종류는 종류 목인데. 표고 버섯이. 아 이게 지금 버섯 키우시는 거예요? 예 그렇죠. 네네. 근데 버섯 키우는데 버섯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게요. 아, 봄 버섯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균이 나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뒤집어주면 여기 보시면 하얀 게 이게 균인데 네. 뒤집어주면은 얘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나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가지고 가을철 되면은 버섯이 많이 나오죠. 야 이걸 다 뒤집어 놔야 돼요? 뭐 요거 몇 개 된다고요? 잠깐님 뒤집지. 오신 김에 좀 도와주실래? 도와드려야죠. 어머니 계시잖아요. 이게 보기보다 이게 제가 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요. 저는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예. 응원 담당으로. 그냥 웃죠. 그렇죠. 웃지요. 좀 도와드려요? 예. 요거하고 요거 한번 뒤집어 보세요. 조심하세요.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. 아, 우리 최 PD님. 좋네요. 예. 오! 오! 조심하세요. 결혼했어요? 약하시네요. 생각보다. 어떻게 어떻게? 하나 둘 이렇게 한 스텝 쉬었다. 잘하시네요. 할만하네요, 진짜. 야, 너희 가을에 잘 나와라 버섯. 네, 아버님. 예. 여기 버섯 키우시는데 버섯을 좀 보고 싶긴 해요. 여기보다 조금 고지대로 올라가면 거기는 아직 버섯이 좀 남아있어요. 따라오세요. 버섯 구경시켜드릴 테니까. 조심해서 오세요. 여기 말고 네. 더 있나 봐요. 네. 자, 우와. 갑시다. 네. 곧 밑에도 있네요. 여기도 있네요. 여기도 있고. 네. 이것도 따도 되죠? 아, 우와. 뭐 어차피 끝무니까 다 따요. 아, 여기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네요. 예예. 요거 마지막으로 따면은 봄버섯은 정말 끝입니다. 엄청 큰데요? 좋은 거 고르려면 어떤 걸 골라야 돼요? 뭐 백화고다 흑화고다 해서 많이들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거의 펴진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말려 있는 게 이런 거를 가장 선호하시죠. 이 대가 좀 굵고 튼실하면서 사실 좀 뽀송뽀송하면서 딱 만져봤을 때 탄력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. 재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? 아, 저는 이 산을 가꾸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나무를 속가베다 보니까 참나무를 그냥 버리든가 아니면 잘 활용해야 동네 사람들 화목으로나 제공하는 건데 그 자체가 좀 너무 아까워서 표고버섯을 배우게 됐고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예요. 아니요, 저는 3년을 여기 올 때 굉장히 여기 도망다녔어요. 그러다가 표고버섯이 너무 많이 나니까 탐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때서부터는 바쁠 때 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얘 좋아요, 지금 이게. 공기도 좋으니까요. 네. 어우성에 나무가 이게 도대체 몇 개야? 그러게요. 진짜 많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아니 나무가 오 나무세요. 어우성에 저희 버섯나무 엄청 많죠? 네. 사실 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버섯나무 처음 봐요. 아니 세상에. 전 매일 봐요. 요건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 같이 가서 따가져온 건데 조금 생으로 드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버섯은 네.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어머니 주는 거 물. 물. 네. 네. 제가 먼저 먹었습니다. 오히려 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서 예, 식감도 좋고 맛도 좋은 것 같아요. 아니 그리고 식감이 고기였어요. 예, 예, 진짜요? 예 맞아요. 산에서 아버님, 나는 고기라 그러죠. 나무는 좀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? 여기가 보면 송아가루가 날려가지고 이미 끝물이라 버섯이 여기까지 네. 나오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네. 제가 일대기를 쭉 보여드릴게요. 아 진짜요? 예, 그 체험하러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. 와 신난다. 빨리 가요 빨리 가요. 예, 가시죠. 자.